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이 금년, 내년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때가 때인 만큼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깊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괜찮겠죠? 네. 자, 오늘 제목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 숨겨진 메시지라는 제목인데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세 교회들을 공부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교회들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 세 교회들을 공부한 후에 제가 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공부해야 하는가, 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했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신부가 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은 세 교회를 끝내면서 네 번째 교회를 다음 주에 제가 할 터인데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 일곱 교회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노트에 다시 적어보세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었고, 이것은 세대별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대별로 일곱 교회를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고, 또는 비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항상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존재해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그럴 때 융합적 우리는 해석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해석을 융합해서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로 이제 융합적이지만 주로 비세대주의적 해석에 집중해 왔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질문이 교회 시대란 무엇인가? 우리 공부했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교회 시대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대답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불러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시대라, 이렇게도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시대라. 또 이제 우리가요,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교회 시대는 초급 대학 시대와 4년제 대학 시대다,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왔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요, 오늘날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오기를 오늘날은 재림 직전 시대다, 또는 말세 지중 말세 시대다, 말세 지중 말세 시대다,
또는 대학 졸업 말기 시대다. 또는 4대 산고 시대다. 4대 산고 시대다. 또는 노아 홍수 직전 시대다. 또는 소돔 멸망 직전 시대다. 소돔 멸망 직전 시대다. 우리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소재한 일곱 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이 도시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소재한 일곱 도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은요, 교회 시대의 이 세상을 상징해요. 교회 시대의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도시들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탄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일곱 개의 도시들에. 그래서 이 일곱 개의 도시들의 공통 특징이 있어요. 이 공통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요, 사탄의 자리들. 그래서 성서에서는 사탄의 자리다라고 해요. 자리. 사탄의 자리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이 도시들에. 예를 들면 바벨론 종교의 성전들로 차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성전들로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유대 종교의 성전들로 그곳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일곱 교회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일곱 도시들이 있다고 그랬죠. 일곱 도시가 이 세상에, 일곱 도시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이 세상에 사탄의 종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의 일곱 도시에,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의 종교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탄의 종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대다수, 머조리티, 대다수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해. 이 세상은 지금 과거 2000년 교회 시대, 이 세상은 이 기독교인들이 주가 아니고 대다수가 뭐로 꽉 차 있다? 이방 종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곱 도시들의 이방 종교들로 가득 채워놨어. 바벨론 종교, 황제 숭배 종교, 유대주의 성전들, 거기에 각 교회들이,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건물도 없는 가정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2000년 세계사를 봐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였어요, 이 세상에서. 오늘날을 한번 좀 봅시다. 오늘날 이제 웹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를 보면 세계의 10대 종교가 나와요.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오늘날 세계 인구를 약 이제는 80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 10대 종교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적으세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런 데이터에 강해야 돼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80억이에요.
이 중에서 10대 종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기독교의 33%예요. 이건 로마 가톨릭 다 포함해서요. 이건 약 한 27억이. 두 번째가 이슬람이에요. 21%. 세 번째가 무종교, 종교가 없는 무종교 18%. 네 번째가 힌두교 12%. 다섯 번째가 불교의 5%. 불교 5%. 여섯 번째가 토착 종교의 5%. 일곱 번째가 유교와 도교의 5%. 여덟 번째가 일본의 신도교의 신도교 0.7%. 아홉 번째가 시크교의 이제 인도 북쪽에 있는 시크족들, 이 터반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시크교가 0.4%고,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신기하게도 북한의 주체 사상, 그게 종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0.3%예요. 2천만 명을 보고, 2천만 명 북한의 인구를. 자,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가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 종교들이에요, 오늘날도요. 그런데 요 33%인 기독교 27억이에요. 27억 중에 로마 가톨릭이 52%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개신교가 30%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동방정교회가 10%예요. 네 번째로 동양정교회가 4%예요. 다섯 번째로 성공회가 4%예요. 자, 근데 소위 기독교인들이 27억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 지금 이 다섯 개의 큰 교단들을 보면 이 안에 약 한 7, 80%가 무슨 주의를 믿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믿고 있어요. 27억 중에 7, 80%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말로 기독교인이지만. 내 말 동의하세요? 예, 노. 동의하셔야 돼.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정교회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나 예수님이나 모하메시나 예수님이나 다 그리스도로서 다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 성공에 지금 동방정교회, 동양정교회, 개신교회에서도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믿어요. 그게 WCC라고 알죠? 그러니까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33%나 되지만, 27억이나 되지만, 알고 보면 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많아야 적어요. 아주 초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죽음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시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 종교적 산고가 더 심해져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다원주의가 더 심해져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을 받으면서 구원 대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지만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실이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소수는 소수인데 일곱 교회들로 이렇게 그분들이 일곱 모양의 교회들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일곱 모양의 다른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쭉 하는데 왜 이렇게 일곱 교회 속에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가? 그 하나님은 보시면요,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 있는, 다 다르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른 게, 그럼 다르다는 게 왜 다른가를,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좀 드릴게요. 이분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크리스천들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아시아에 뭐가, 첫째 뭐가, 전 기독교 전통이 달라요. 전통이 다양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두 번째는 역사가 다양해요.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선교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민족이, 족속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앙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지만 신앙관이 달라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자녀지만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가 세계관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환경이 달라요. 여섯 번째로. 또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양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 공유적 가치관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첫 시작 머리에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줬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일곱 교회 앞에, 우리 알지요? 앞머리에 자신의 정체성을 딱 가르쳐줬어요. 그 정체성을 딱 보면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 일곱 교회의 머리에 항상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꼭 시작하셨나?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인가,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자는가, 진짜로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숙지하는 자가 아닌가를, 요 세 가지 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자인가,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숙지하는 자가 아닌가를 뭐로 가름하냐면, 잣대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앞에 항상 각 교회마다 앞에다 탁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다시 공부하고 적어요. 이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계급이 어떻게 설정되냐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얼마나 깨닫고 그것을 또 믿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내가 가르치고
나만이 아니고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에게까지 순종하도록 하는 이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크리스천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를 가지고서 일곱 교회에다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일곱 교회와 다양한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면 어떤 때는 칭찬도 하시고 또는 꾸중도 하시고 이 잣대를 대고서 그 다음에 회개도 요구하시고 또는 불순종하면은 처벌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는 순종하면은 상급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일곱 교회에다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예수님의 정체성에 너희들이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충실해라 하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안 한 교회를 꾸중하기도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혼내주겠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상급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자,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 종류의 교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곱 교회를 좀 더 세분해서 딱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세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한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리오의 교회는 꾸중만 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아주 약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첫 번째 사대 교회예요.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꾸중만. 세 번째 종류의 교회는 칭찬만 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욕을 안 먹고. 그게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요. 다양한 교인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다양한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또 다양한 교회 안에 그걸 더 세분하면 다양한 교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인들을 제가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 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교인들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창조의 목적에 아주 순종 잘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계시록에서 불렀냐면요, 귀 있는 자들 또는 이기는 자들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높이시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2장 7절에 너희들 낙원에서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이거나 특별
취급을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주 순종 잘하는 사람은 2장 10절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흰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내 이름을 적어놓겠다. 흰돌 받는 것은 들림 받는 자들의 그 티켓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2장 1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장 26절에 또는 새벽별을 주겠다. 2장 18절에 사대 교회는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3장 5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면류관을 빼앗지 않겠다 그랬어요. 3장 11절에 그러시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3장 12절에 라오디기아 교회에서는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주겠다는 거예요. 3장 21절에 그랬어요. 이렇게요 이 일곱 교회 안에 각 교회마다 소수의 이런 순종 잘하는 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요 종교적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첫 번째 부류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종교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다루시면서 그저 칭찬만 하셨던 것 같아요. 너 이런 것들 잘했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약속이 따라가질 않아요.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 약속이 없어요. 세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1번, 2번, 3번 크리스천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이분들은 이 넘버원 크리스천으로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꾸중을 하시고 이분들은 상급도 없이 이 낮추시는 그런 낮춤을 받는 자들이.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강력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일곱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구원을 상실받는 자들이. 자 이렇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안에 숨겨진 이런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이러면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요. 아,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게 종류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 일곱 교회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만 이렇게 종류가 다르구나 이 식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이 분별력을 가진 다음에 과연 나는 그럼 누군가? 자기를 대입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죠. 나는 그러면 어느 반열에 있는가요? 왜냐하면요. 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들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속에서요.
그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이렇게 미리 2000년 전에 쫙 보여주신 것. 교회 시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다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예정적인, 예정을 하셔놓고 그 안에 그 신비들,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소에 어디에 계층 사회라는 게 나옵니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이제 요 말씀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 준비됐어요? 첫 번째요. 성서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 영어로는 least 그랬어요. 우리가 little이라는 영어 단어 있죠? little에다가 비교급으로 가장 적으면 뭐라고 그래? least라고 그래. L-E-A-S-T. 가장 크면 뭐예요? greatest. great에다가 EST. 그걸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list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그냥 비교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least position 있는 사람도 있고 normal, ordinary, 그냥 평민 있고 greatest, 아주 큰 자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또 마태복음 18장 1절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이에요. 두 번째로요,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그 유업이란 것은 영어로 inheritance. 이건 뭐냐면 많은 우주에 이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많은 별들을 이제 지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별들을 지배하는 자들,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 이런 자들이냐? 마태복음 5장 5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성품이 성화된 자들이에요. 사탄의 성품이 없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되어 있고, 사랑이 많고 용서해주고 자비가 많고 남을 헐뜯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안아주면서 화평케 하는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품이 성화된 사람들이. 예. 예수님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이건 성품이 변하는 자들.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한 저쪽 나라가 계층 사회란 것을 성서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철저함에 가장 큰 자들이, 가장 작은 자들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있었죠? 그 다음은요, 더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일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이제 우리가 셀 때 한번 보세요. 거기 문화 비유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비유로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계시록에서도 2장 26절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3장 12절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저 나라는 계층 사회라는 거예요. 저 나라는 계층 사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이 종기한 자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나를 조금 희생하는 거예요. 내 물질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과 이 믿음 없이 그냥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송 우리가 부르죠? 저는 그 찬송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보면서 저는 저 하늘 보좌를 보면서 그 찬송을 해요. 거기 예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그리고 이분이 자기 존귀함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환상으로 다 보면서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찬송과 나의 환상과 같이 가져야 되죠. 그냥 입으로만 하면은 예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러면 입으로만 빛나고 높은 보좌하면 주님이 너 뭐하니 이놈아 그런다고요. 네? 그게 아니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러면 쫙 내 뭐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가 딱 그 위에 앉으신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자, 다섯 번째로는 성서에서는 이 영광이 영광체로 빛난다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광체가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만 하는 별 같은 영광이 있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5장 4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고요.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서 12장 3절에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그래.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천공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천공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화되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복음 전해야 의미가 없어요. 성화가 돼서 그 성화된 그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 광채가 나는 광채가.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계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 더 있어요. 여섯 번째,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동네 올라가면
우리 알다시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니, 내 아들아, 저쪽에 올라가면은 그릇이 다르단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단다. 너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 되려면 네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해라 사람이.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뭐로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요, 다툼으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런 걸 분별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주님을 섬기는데 다투요, 항상. 뭐 이 얼굴에 인상 뚫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이러고, 예? 카톡을 막 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낮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내가 보기엔 뭐 난 여러분들 카톡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거에서 졸업을 하셔야 돼, 이제. 졸업하셔야 돼. 그러면 뭐예요? 벌써 자기 성격 내고 그러면 자기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좋지만 남을 욕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나 있을까 봐. 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그냥 변해버려요. 이 교회 오니까 조금 좀 옛날 스타일로 하다가 이건 내가 창피해 죽겠네,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왜요? 저 동네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그룹들은, 그런 그룹들은 무슨 모습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목회자들이 고민이 뭐냐면요, 목회가 재미가 없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다 그래.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 가나요? 목회자들이 다 그냥 걱정으로 꽉 세고. 그럼 왜 그래요? 교회가 시끄럽고요, 장로들 속썩이고요, 권사들 속썩이고, 교회가 싸움지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 왜? 또 목사님 욕이나 자꾸 하고요, 앉으면 지네끼리 앉아서 그저 목사님 욕만 하고요, 장로는 장로끼리 모여서 지네끼리 싸움하고 또 목사 욕하고, 카톡으로 목사 욕하고 뭐 부목사 욕하고 전도사 욕하고, 전에 이런 짓 하나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아야 되는 데서 우리가 나와야죠. 계층사에 또 모였어요. 그 다음에 금그릇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류관 받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면류관 받는 자들. 바울이 면류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특별히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면류관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기쁨의 면류관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속삭이지만 나는 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8절, 우리 잘 알죠? 내가 선한 싸움을 벌이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이분이
로마 제국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하면서 편지도 수없이 많이 쓰고 한 모든 것은 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분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고 나와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이것을 받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참 주님, 우리 아미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 면류관들을 분명 받겠구나라는 저는 믿고 있어요. 황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NK 사역 열심히 하시죠. 이번에 아프리카 사역에서 또 물질도 이렇게 바치시죠. 다 하는 사람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 왔을 때 식사 다 우리가 제공해 줬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섬겼죠. 여러분들 중국의 그 어려운 데를 많이 드나들었죠. 지금도 이제 앞으로 더 다닐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받도록 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어떤 분들은 나 바빠서요 뭐 어쩌고 그랬죠. 이 세대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누구의 때와 같다? 에? 롯의 때와 같다? 잊지 마세요. 나 바빠서요. 바빠서 주님께서 바빠서요 바빠서요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빠서 대열에 끼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면류관에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빠도 딱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정리는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내가 다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럼 네가 해라. 그렇게 네가 해, 네가. 나 손 뗄래?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만사를 딱 제쳐놓고 이 면류관 이 상급 이 기층에서 내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놓고 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딱 그런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난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한 사람 아직도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때는 입만 한번 쳐라 그래요. 내가 좀 입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부터요 이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대열에 드는 사람은 소수예요. 예. 또 면류관을 베드로는 무슨 면류관을 말하냐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는 지금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섬길 때 그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부득이하면서 하지 말고 너의 어떤 너희 그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나도 기분 좋고 저 사람들 좋고 이 계산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사람 때문에 안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딱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주차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저는 그 형제들 보면 너무나 이뻐요. 이 섬김을 얼마나 잘해요. 누가 시켰어요? 저는 한 번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하고 또 우리 계시록에서 이제 2장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 이분들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전파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특히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범람하는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 핍박을 당할 것을 즐겨하세요. 겁나서 눈치 보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아미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황 목사는 내 할 일이 뭡니까? 그냥 간단히 복음 전을 그런 뜻 구체적으로 내 할 일이 뭐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 사명은 뭐냐면요,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내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다,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내가 전하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열심히 제가 외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학생으로서 창조 목적 교육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잠깐 방문한 방문자들이다. 낙은 애들이다.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그네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다라는 걸 제가 외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그냥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 세계는 계층 사회다. 이것을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미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성화시켜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큰 자들로 만들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귀한 자들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자들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영광의 그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금그릇들이 되도록, 금수저가 되도록 천국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면류관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황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섬기고 있고 이 단에 서서 매주마다 외치고 아바에서 외치고 선교지에 가서 외치고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일곱 교회 안에 보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미 식구들 잘 따라와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평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자가 되도록 이 신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계층을 상승받아야 될 만한 후보생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층이 상승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능력을 입술에 붙여주셔서 외치게 하시고 글로 쓰게 하시고 발로 걸어가며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